최근 주택과 전세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당연히 이제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죠. 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임차인은 임차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이 설정돼 가지고 물권에 대한 성격을 획득하게 되죠. 그러면은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깡통 전세라든지 뭐 기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문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여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배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할수 있고 이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보다. 임차권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계약 약정하고 상대방의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권리임을 합니다. 즉, 약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상 전부 증명세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보다도 먼저 이제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차권인 경우에는 이제 확정일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대항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은 이제 일종의 등록세라든지 각종 수수료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억당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차권은 이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이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은 임차권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은 채권의 물권화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권의 어떤 동등한 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전세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이 큰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전세권은 바로 이제 경매 신청을 할수 있지만은 이제 저기는 임차권은 이제 별도의 어떤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명매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 설정할 때는 부동산 등기 등본을 봐야 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가 되고, 갑구는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나 저당이나 전세권에 표시되는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보겠습니다.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죠. 그다음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전세권의 갱신 같은 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의 존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는 당사자는 얻은지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토지라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 해지 통고한 경우는 6개월, 그다음에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는 1개월이 되죠. 임차권의 갱신은 이제 계약 갱신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화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의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임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전세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을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후순위보다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가장 중요한 게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이제 대항력을 갖추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거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이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확정 일자까지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선 순위가 생기죠. 그러니까 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 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만약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법원에 이제 임차권이 이제 그 기재가 되죠.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사를 가도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별도 영상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대항력이 이제 상실하는데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대항력도 갖고 우선 변제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 및 채무 우선 변제권이 배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효과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는 집주인, 쉽게 말해서 소유자가 되죠. 등기 신청 방법은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출석해가지고 보통 이제 신청 정보라든지 뭐 첨부 정보를 적어서 이제 제출하면 되죠. 보통 이제 법무사가 많이 대리를 합니다. 아니면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절차는 먼저 이제 관할 등기소를 찾아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등기 수입 증지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등기필 정보 통지서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가 수령이 되면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을구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고 말수 등기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라고는 글자 그대로 이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설정 등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세금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전세 기간이 변동됐다든지 이러면은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전세권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일부라든지 전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은 이전하는 등기가 전세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전세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 기한이.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받았으면은 이제 말소시키는 등기로 전세금 지급하고 이제 그 말소하는 그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죠. 그러면은 그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성격은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이제 물권이죠. 그리고 이제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권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력을 갖추고 만약에 이제 확정일자가 받았다고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후순위보다도 이제 우선순위죠. 전세권은 일종의 이제 등록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제 일종의 수수료가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권리 발생 요건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할 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제 그 임차권은 확정 일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갖추고 오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만약에 가더라도, 이제 전세권은 효력이 유지하고, 임차권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경우에, 이제 전세권은 일종의 공시가 됐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후순위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차권은 반드시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대하는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은 자유롭죠. 제3자에도 양도할 수 있고 승계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이제 임의 경매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임차권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집행권은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 필요 등기는 한번, 필요 서류는 한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동의해 있어야 되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에 나온 전세권을 보시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접수일, 등기 원인, 그다음에 전세금, 범위, 존속 기간, 전세권자, 주소, 이게 반드시 기록이 돼야 되죠. 부동산의 경매 배당 순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순위는 이제 경매 비용이라든지 그 목적물의 부동산의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그다음에 1순위는 이제 최우선 변제금, 그다음에 뭐 기타 있고, 특히 최우선 변제금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은 이제 그 최우선 변제금이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지방 이렇게 각각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그 보증금이 그 일정 이하인 경우라는 거는 이제 저 소유자가 이제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근저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몇년 매도일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은 계속 이제 상승을 했고 내년에도 이제 상승이 그 금액을 상향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 근저당을 언제 받았냐, 몇 년에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최우선 변제금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이제 국세, 지방세 등뭐 당해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뭐 당해세 이외 국세, 뭐 지방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순위.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이제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권은 이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집주인의 일정 이제 서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은 이제 후순위보다 먼저 이제 배당을 받죠. 그리고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종의 이제 비용이 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